8시 5분으로 합의를 받고 8시 5분에서 1분 1초라도 늦으면 탑승 거부하겠다. 지금 8시 도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re standing in the corner like you're standing on dry land. You've been all around in this part of town and now you're waiting for a perfect man. But that ain't me. 8시 5분으로 합의를 받고 8시 5분에서 1분 1초라도 늦으면 탑승 거부하겠다. 지금 8시 도착.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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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네네. 감사합니다. 마감이라서 마감 시간까지는 일단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안에 딱 맞췄어. 8시 10분 입장 마감인데. 시작부터 유형 목적지 어떻게 출발합니다. 항공기 제설 작업을 할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제설 작업은 비행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앞으로 약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잠시만 더. 오늘 나고야 도착해가지고 이제 바로 또 개로운선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기차 타고 갈 겁니다. 이 파란색 열차를 타면 됩니다. 이거를 고를 수도 있고 다카야마에서 밥 먹을 수도 있고 무료 쿠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같아요. 보통 이거를 선택을 많이 해요. 그냥 우리는 실업하고 그러니까. 이거가 기프코인트 오마케 코인인데요.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하이. 이거는 게로역에 이곳의 지식이 붙어있어요. 하이. 이걸 지금 사용해. 그러니까 게로. 아, 하이. 11번. 아, 감사합니다. 11번 여기에서 2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도레시락 같은 걸 하나 사려고요. 기차 안에서 먹으려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걸로 하나 괜찮아요. 앱이랑 돈가스 들은 거예요. 이제 게로 원천가는 기차 타고 이제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관광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나고야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룡 온천에서 이제 온천 좀 하다가 다시 나고야로 넘어가는 코스로 이제 관광할 거예요. 이거 먹어 다시 갈 거예요.
스텐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여기서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저는 이제 택시 타고 이동하려고요. 저희 개로 온천은 개로라는 게 개구리의 개구리라는 뜻이어가지고 이렇게 개구리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온천마을답게 바로 영 내리자마자 이렇게 뜨끈한 온천수가, 오 진짜 뜨끈뜨끈하다. 시에도 이렇게 개구리가 있네. 야마가타야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朝食会場は、こちらの4階の末になります。こちらでございます。ご朝食会場は4階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あ、食べた。じゃあ、しん。4時から行くよ。あ、じゃあ、ちょっとだけ分離で済んだ。こちら。 식으로 이렇게 1번씩 다단이 반이에요. 뷰는 약간 지붕뷰랑 섞여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멋있죠. 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딱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차 같은 거 마시는 거지. 괴로운천은 한 5시쯤 되면은 모든 상점가가 문을 닫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가서 관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짐 풀자마자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관광 좀 해보려고요. 저 같은 건 여기 자유롭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사이즈에 맞게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 골라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맥주 같은 거 이렇게 또 있어요. 여기는 편의점이 다 멀고 금방 닫기 때문에 모자른 것들은 다시 사러 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이 모자르면. 여기 온천 보시면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근데 예약을 해야 돼요. 이거는. 쿠즈 거래가 아리마스. 주즈와 거래 아리마스. 뭐가 더 좋아요? 거래와 쿠즈와 거래. 10時はこれ。何がもういいですか。同じ。景色同じ。ただしこれだけ違う。はい。丸い。シャンプーリースは NG。オッケー。ノープロブ。はい。はい。じゃあ承知いたしました。リースね。はい。ケロヌン 완전 시골 마을이어가지고 이런 시골이렇게 한적한 동네예요. 얘는 막 뭐가 많지도 않고 조용조용한 분위기. 여기 개로 푸딩이라고 여기 가게가 되게 유명해요. 여기 푸딩이 진짜 맛있대요. 이따가 저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조교하는 공원도 있네요. 우와. 신사도 이렇게 개구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너무 귀엽죠. 여기 신사 개구리를 모시는 곳인가 봐. 개구리가 있네요, 여기 가운데. 여기 카페도 너무 귀엽네요, 분위기가. 제가 딱 좋아하는 옛날스러운 분위기. 조수가 온천 즐기고 있어. 특이한 거를 파는 가게네요, 여기는. 진짜 아이스크림인가? 예쁘긴 하다. 뭐지 이게? 뭐 안에 버터야?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봐요 여기.
그냥 되게 예쁘게 꾸며놓는 줄 알았는데. 괴로운 차내는 여기 보시면 노선 편의점 이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걸 많이 쟁여가야 돼요, 호텔 가기 전에. 저는 아까 봤던 이 레트로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커피 마시고 나오니까 저 우박 같은 게 내리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게 내리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뭔 일이야 이게. 빨리 이제 이 게로 푸딩 사가지고 숙소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여기 오면은.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역시 유명 맛집답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저는 기본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딸기도 맛있겠네. 딸기가 안에 들었네 진짜. 귀엽다. 이게 목욕탕 컨셉이에요. 이렇게 한순간에 해가 갑자기 져버렸어요. 지금 한 5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둑어둑해졌네요. 크리스마스 캐롤 나와. 그러게? 갑자기 캐롤이 나오네? 크리스마스라고. 체감상 한 8시 정도 된 느낌?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느낌의 뷰입니다. 뭐가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멋있죠? 이제 숙소 들어와가지고 좀 쉬다가 대욕장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카타로 갈아입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욕하러 왔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목욕하고 나오겠습니다.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바닐라. 바닐라랑 이게 뭐지? 초코? 콜라? 바닐라 먹어야지. 코 먹는 아이스크림. 온천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예쁘게 나온다. 난리 난다. 아, 일본에서의 첫 생맥. 안에 뭐가 들어있어? 오뎅콩물이야? 오뎅콩인가 봐. 얘네들은 오뎅콩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나봐요.
있고 실주도 좋았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김 나는 거 봐. 아, 땅콩 소스에 찍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디저트도 나왔습니다. 밥 먹고 오니까 이렇게 이부자리를 이렇게 깔아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폭신하게 깔아놓였어. 와, 편하겠다. 편해. 아, 노곤노곤하다. 온천하고 밥까지 먹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편의점을 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편의점 가는 길입니다. 편의점 가가지고 이 맥주랑 이제 뭐 먹을 것들, 주전부리 같은 거 사가지고 숙소에서 좀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먹다가 그 프라이빗 온천 예약해 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로의 밤 풍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밤인데도 맨투맨 하나 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막 춥진 않아요. 한국처럼 인슈그루 크리스마스라고 트리도 이렇게. 여기가 편의점이 없어서 빨리 안 가면은 물량이 많이 없대요. 먹을 게 있으니까 뭔가 사람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많아 편의점에. 청담 쫀득이. 왜 청담인 거야? 좀 뭐 먹지? 원래 일본 오면 항상 이거 먹었었는데 이제 이거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뭔가 딴 거 먹고 싶은 느낌. 페라도 있다. 우와.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참이 세. 네, 닭번에 딸기맛, 복숭아맛. 아, 이거 일본도 있네. 팬들이 사온 맥주 이제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역시 일본에서 먹는 맥주.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엄마 때문에 꼭 먹어야 돼 진짜. 저는 이제 아까 예약해둔 프라이빗 온천 하러 가는 중입니다. 와, 대박. 너무 멋있어요 여기. 아, 너무 춥긴 한데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여기 바깥 풍경을 보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뜨끈뜨끈한데 몸 위로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다른 프라이빗 온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같은 것들이 다 바로 옆에서 들려요. 약간 민망. 목욕 끝내고 나왔습니다. 너무 개운해요. 이거 프라이빗 온천 진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광주. 이제 어김없이 다시 맥주를 마시겠습니다. 맥주 먹고 이제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아까 사온 이거 게로푸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딸기 맛입니다. 진짜 맛있다.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약간 한국에 사가고 싶을 정도? 선물 주고 싶다.